매일 말씀 묵상일기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혈연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나온 사람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 왜? 그들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충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울에게는 또 사울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이 그랬고 또한 모세 또 크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기쁨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 크리스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그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 계명의 완성, 계명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인가? 내가 복을 얻은 자인가? 를 알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그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그렇다.
하면 그게 바로 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어둠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오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면 내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복받은 인생에게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 예수 전하기를 예수 말하기를 예수님 알리기를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희망을 삼고 그분으로 힘을 그분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 주님, 기가 막힌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보물로,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우리들의 삶에 예수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